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가 전방주시 태만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인데요. 오늘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저녁 시간대 논산의 한 도로. 2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데요.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전형적인 전방주시 태만 사고입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단 몇 초로 인해 전방 상황을 놓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청양의 한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서는데요. 뒤따라오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전방주시 태만 사고는 운전에 대한 자만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납니다. 운전에 집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암행 순찰차 전방 2차로에 한 차량이 갓길로 나가더니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를 피해 주행한 상황. 암행 순찰차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위반 차량은 이미 한참을 앞서간 듯 보이질 않는데요. 녹색 신호 두 개를 지나고서야 적색 신호에 멈춰서는 위반 차량이 확인됩니다. 정차 명령 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적색 신호의 주행 차도를 벗어나거나 갓길을 이용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암행 순찰차가 운행되는 한 모든 도로에서 언제든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